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공식을 하는 데만 7억 2천만 원을 쓸 예정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착공식은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데 남한에서는 100여 명, 북한에서는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착공식 경비로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비용은 무대 장치, 음향, 인건비 같은 데 쓰입니다. 이 착공식 경비 대부분은 남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 측에서는 코레일에서 열차를 빌려서 서울역에서 참석자들을 태우고 판문점까지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착공식은 하루 동안 행사를 하면서 열차까지 빌리고 7억 2천만 원이나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행사는 실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한다는 뜻의 착수식이라고 말합니다. 착공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착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공식 때 반입되는 물자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차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 착공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서 착공식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 철도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역시 철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남북 경제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하면 물자와 사람이 오갈 수 있고 남북 교류의 봇물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같은 북한 철도에 대해서 지난달 30일부터 18일 동안 남북 공동조사단이 우리 열차로 북한 철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북한 철도가 워낙 낙후되어 있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실효성도 알수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너무 큰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대한 정부 예산까지 들여서 요란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런 성과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시사뉴스 장종수입니다.